looking at a check. Looking at a check. Hey, all I do is win. 뭐가 됐든 간에 맞들면에서 밀리지 않는 라인전 강한 픽 중 하나죠, 카시오페아. 안쪽으로 좀 쳐져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카시오페아와 1대1. 표식 선수가 이 와드에 걸렸어요. 뒤. 예. 몸풀기 위쪽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표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트도 내려오고 있는데요. 누가 어떻게 될지 둘 다 옴플릭이 좀 내 선수, 가까이 갔는데요? 내 선수 모두 저랩이라서 네. 1,200밖에 안 돼서 대각선의 법칙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뒤쪽으로 빠져나가 좀 어려운데요? 판멸이 있긴 있는데 탈출하지 못... 캐프트 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뒤쪽 일단 고릴라 도착 타야죠? 자 천별로 두 개를 뽑아냅니다. 있는 것 같아서 네 굵직굵직한 오브젝트 한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면 아직 없거든요. 론니가 일단 갇혔을 때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만 그대로 여기서 버무리 나올 듯 론니를 끌어준다. 예. 그리고 와라프가 와서 버무리 근데 와! 와! 전투를 더 이어나가나요? 이러면 일단 빠질 수밖에 없죠. 이어질 수 있고요. 루트 조심해야 돼요. 일단은 포커싱이 됐거든요. 아슬아슬하게 뒤쪽 탈출. 와 루트 전면 없어서 포캐리어가 위험하죠. 조금은 깊이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전멸로 뒤쪽 탈출. 자 뒤쪽으로 빠져나온 표식의 꼬리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용사올 라프거든요. 네. 아니네요. 여기서 사용 성공 여기서 걸려고 넘어가는데요. 우! 아슬아슬 탈출! 떨어졌어요? 두 명 끝입니다! 예. 이쪽에서 아트록스! 아트록스! 아트록스가 그 활약을 계속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도움쪽으로 한지 묻었습니다! 다시 묻었습니다! 전면 써야겠죠 이러면? 뱃들로 와서 한번 더 있고요! 데프트가 앞으로 들어가서! 아 저기 안 죽었어요! 3스택 내준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사용성이 걸렸는데 롬니가 궁극기 했으면 뒤쪽 탈출했습니다만 일단 꼬리가 물렸습니다. 또 한번 올라가면서 결국은 탈출하지 못합니다. 예. 이것도 캐치가 기가 막혔죠. 적당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더 가나요? 이제 시발에 슬쩍 네. 한번 깔아놨는데요. 네. 그래서 오고 있는데 그렇죠. 캐럿맨 카시오페아 바텀에 있는 거 봤거든요. 고릴라를 슬쩍 뒤쪽에서 물어보는데요. 들어와. 거기 획 돌려서 회전할 수 있거든요. 론니 쪽에 포커스입니다. 예. 위쪽 한번 사용 성공! 예. 그리고 일단 궁극기를 사용했는데 안쪽에서 한번 잡았죠? 이야! 도라니! 도라니 지금 각을! 기가 막히네요! 예, 각을 완벽한! 데프트 지금 완전 프리딜! 뒷구머리까지! 와! 트리플킬! TRX! 야, 한 번의 전투를 이렇게 만들어 놓나요? 이거는 탱하면 게임 끝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거 뭐 초비도 딜을 펴놔놓고 데프트도 장난 아니었습니다. 네. 보란이 기술적인 이니시에이팅 진짜 멋졌고요. 그리고 각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니까 또 데프트가 지금 아이템 저렇게 보유하는 상황에서 루나의 프리카이까지 들고 있는데 막 방향으로 미친 듯이 쏴댔어요. 다 녹였죠? 그러면서 그냥 끝났습니다. 네. 그 전투 한 번이 넥서스가 이렇게 파괴됩니다! GG! 완전 프리하게! 네. 옆에 올라프가 있는데 멀리 있는 가장 중요한 챔피언을 때리는 판단력 그런 것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올라프 옆에 내는 챔피언이기도 하고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DRX. 네. 그래서 자, 일단은 뭐 도브가 순간이동 전멸로 돌아왔던 이 아트록스였고요. 네. 아필리오스의 티어는 여전히 높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번 쓱 들러줬죠. 상대가 또 세게 압박을 하니까 이럴 때 2대1 라인전 구도가 되는 게 좀 기분 나쁜데 네. 네. 기둥이 제대로 꽂히네요. 이렇게 점멸까지 점화까지 묻혀놨습니다만 아슬아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도브는 자신의 챔피언 풀을 좀 많이 넓히는 선택을 했었는데요. 도란의 위치가 약간 위험한데요. 경계하는 움직임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전멸로 얻어맞았습니다. 네. 전멸로 탈출했습니다만 쫓아가는 모습
위기를 먹었는데 동안 네. 선수가 저런 갱킹을 좀 잘 당하는 경향이 있죠. 맞습니다. 근처에 있다라는 거 확인했거든요. 좀 길게 끄는데요. 론니 체력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라 표식이 어루만 곳과 더불어서 근처로 이동을 했습니다. 슬쩍 이동하자마자 포커싱! 론니! 예! 그대로 전령사냥을 그냥 마무리 칠듯 보입니다. 샌드박스가 계속 칩니다. 싸움은 한번 걸만한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아래쪽 도움을 한번 바라봤고 전령은 샌드박스고 네 띄웠는데 잡아낼 수 있을까요? 네. 론니가 끝까지 먼저 집이라면 잡혔고요. 론니 죽었는데 그래도 앞으로 들어가면서 다 쓸어담는 장면 보여줘요. 탈출을 전멸로 한번 탈출했습니다. 뒤쪽으로 빠져나가던 유미도 살짝 위험했습니다. 론니가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세게 나눠갔는데 좀 세게 나눠갔습니다. 미니언이 일단 방벽이 되는데 한번 버텼는데 생명 사이에 꼈거든요. 결국은 네. 5대1을 만듭니다. 야 이거 샌드박스 커브 플레이로 잡았다. 라이브 쪽 싸움. 라이브 쪽 싸움. 유미 죽었고요. 고릴라를 잡아내면서 일단 교환은 이뤄냅니다. 네. 조금 더 추격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표식이형 템프트도 빨려 들어왔죠. 템프트 더블킬 펀치! 점을 얻고 죽었죠? 나왔거든요. 여기서 마주쳤는데 네. 기둥과 함께 대단원을 열었고 예. DRX가 쿠킹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용을 먼저 쳤어요. 네. 도란이 뒤에 자리였고 예. 이거 초비가 일단 도박 1대1 상황이 돼요. 도브를 뒤로 밀어냈는데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이 구도 봐야겠죠? 일단 굉장히 초비가 먼저 합류! 대장장이 씨를 위쪽으로 날렸고요. 그리고 드래곤의 주인은? 차만했다 드래곤들. 미드 2차가 밀렸어요. 근데 뒤로 이동할 수 있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 억제기까지 바로 앞에 있는 내각타워까지 채로 좀 줄여놨었고요. 전령 그만큼 여기 많이 쏟아부었거든요. 구도는 괜찮아 보이죠 DRX 쪽에서. 근데 미드가 지금 깨지고 있는 게 좀 압박일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줘! 오른? 오른이 잡았고요. 루테니 그리고 뒤쪽도 위험하다. 앞으로 들어가면서 데프트 위험. 네. 뒤로 탈출했습니다. 도브가 옆쪽. 다큐. 기가 막히네요. 다줄. 끊어냅니다. 11대2. 샌드박스. 다줄로 꽂히면서 도리어도 안 좋게 됐고. 라이브 상황에서 초비가 또 위험한데요. 론니가 뒤 다줄을 민나갔습니다. 펀치가 예. 이렇게 달려듭니다. 이미술 통. 그리고 누구에게 줄까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펀치 진짜. 계속 순차적으로 게임을 이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도 고릴라가 쏘는데요. 이번에 궁극기 있거든요. 네. 이거를 또 전멸해버립니다. 고릴라가 또 싸움을 슬쩍 걸었는데 표시에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뒤쪽 탈출했던 네. 고릴라 도착했던 론니. 론니의 재진입. 슬쩍 펀치. 자 여러분 14대3을 만들어 냈습니다. 고릴라가 죽긴 했지만 표식을 또 잡아내는 그런 모습. 자 도란 쪽으로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한번 당겨줬습니다. 자 일단 유리는 묻어있습니다만 그대로 어떻게 되나요? 끝이었고요. 론니 플레이도 굉장히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쫓아갑니다. 펀치를 근데 끝났습니다. 초비 여기서 이거 계속 당하면 좀 다른 그림입니다. 네 그런데 아펠리오스 때문에 네 아펠리오스가 이 정도 여차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플레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비가 도구와 1대1 상황이고요. 여기서 던졌죠. 위험 전투. 고릴라가 앞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론리도 위험. 전투 일어났습니다. 초비가 위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딜. 이거 과감하게 좀 먼저 치는 것 같은데요 디아엑스가. 노틸러스가 한번 당겨줬는데 먼저 씁니다 샌드박스가. 하지만 이제 오른의 진정한 공간을 더블로 떴죠! 박스가 끊겼어요! 그런데! 제조초! 자 다시 한번!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충분하지 않은데요! 아 이거 3스택 주겠네요. 화염용 3스택을 DRX에게 줍니다. 미드에 패를 탔네요 오른에. 네. 이젠 다 돌아왔으니까 과감하게 한번 싸워 봐야죠! 근데 이번 전투까지 밀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노틸러스 잡혔고요! 이거 아펠리오스 가야죠. 불안 네. 생존! 와! 아펠리오스! 밀어붙이죠 이게! 아펠리오스는 다르군요! 야, 역시
완전히 그 DRX 어? 어 이거 어? 올은 많이 위험한데요? 많이 위험한데요? 많이 와! 위험하죠? 쓸 것 같아. 자 여기서 오 어? 그대로 잡혔네요. 별로 위협이 안 될 것 같다. 표시할만 생존. 예? 근데 술토로 한번 더 당겨뼈. 예. 론니가 마무리 지었죠? 그리고 완전 까지도 끝납니다. 야 이건 뭐 샌드백 친 것처럼 벅벅벅 쳐서 결국 오른 잡아냈고요. 나머지가 뭐 준비했습니다만 일단 이 전투가 거의 끝난 전투인데요. 아펠리우스 루트! 아펠리우스의 폭딜 루트! 다시 벤창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펠리우스. 네. 자 결국은 상대편 집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다 잡아내고 있습니다. 술통으로 들어가자마자 끊어버립니다. 결국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제제! 끝까지 딜을 넣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5만 천을 넣었네요. 우와! 요즘은 BPM이 천 넘는 게 몰고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아무런 손해도 없었죠. 네. 그냥 초반에 그냥 툭 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샌드박스가 뭐 점멸 썼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서 그리고 네. 오늘 존재감을 많이 드러내 썼던 펀치 그리고 루트 역시 굉장한 표시 내려오는데요. 아르바 와드 지우고 있었거든요. 이미 네 깊숙이 들어가 자 그 사이에 펀치가 미드에 와 있는 것 이미 인지를 하고 있는데 표식이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끼어내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같이 떴거든요. 기둥으로 네. 한번 태워봤습니다만 빠져나갑니다. 샌드박스 돈이 체력도 전령을 일단 탑 쪽에 소환을 했고 펀치도 네. 같이 올라오는데 어루만국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데요. 포커싱 이어졌고 순간으로 넘어옵니다. 선수님 양이 좀 많은데요. 디아렉스 한 명 더 많거든요. 네, 네. 세나 돌고 있어요 여기. DRX의 위쪽으로 한번 덮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포탑 배치를 거의 다 줄어들었죠? 한 번 더 붙잡았다 도움은 돼요. 데프트 무적? 도착! 어떻게 돌죠 투비? 근데 이 무적 없고요? 끝나면 예, 이거 칼리스탄 여기 없거든요? 나에게 핍니다! 예. 투비! 칼리스탄 여기 없는데요. 여기서 큰 손해보면 난리나는데요? 허블 잡았죠? 그래도 자 이어지는 저 도스비가 도움은 쪽 포커스! 도움은 쪽 잡았고요! 다 날아가는데요! 손에 너무 크게 보는데요! 하나는 대령하는데 네, 트럼들 잡아내긴 했지만 이게 이 부분은 뭐 아예 뭐 대각선이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여기 네. 있으니까 지금 2차까지 막치기를 시도했고 도움을 살짝만 물어봤는데 조금 더 다가가긴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텀 쪽 2차를 상당히 많이 그리워줬고요. 세트 초비가 안 빼는데요. 세트 디테일 탔죠. 네 너네 너무 깊었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론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궁극의 사용 이후에 어떻습니까? 근데 여전히 초비가 버티고 있거든요? 초비에게 지원이 들어... 삼켜졌죠 캐리어가! 갔죠? 네. 아트록스를 잡으려는 자. 샌드박스죠. 근데 탐켄치가 왔어요. 이러면 도브가 지금 얼굴을 들이밀기가 좀 애매한데요? 네. 그래서 덮치 덮쳤거든요? 안 떴고요! 개미장 시대 캐리어 배속으로! 그리고 캐리어가 최대한 버티는 모습 그리고 여기서 한 명이 도움이라 자 30까지는 뭐? 버텼는데 뒤로 이동 네. 적당히 밀어내고 트론들이 어? 역으로 엮고 우지광이 함께 물었죠 초비를 와 샌드박스 하지만 고릴라 일단 내줬습니다. 네. 이거 트론들이 믿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캐리 필요한 상황인데 3차! 자르만 어? 예. 자르만 생존 자 앞으로 캐리어 한번 버텼는데 뒤로 빠질 수 있습니까? 일단 꼬리 물고 피부 두꺼운 피부가 있는데 아직은 안 뚫렸고요. 아, 생존했어 됐죠. 사망합니다. 아 이거 기분 나쁜데요 샌드박스. 속박 이후에 태워진 더블 캐. 아 이거 이동 아 이거는 먼 거리 표시된 경우에 여기 트리플 캐. 여기 코드라 캐. 일방적으로 때리자 이런 느낌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탑 여유롭게 때리고 있습니다. 황홀한 낭타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쪽으로 빠지고 있던 루트 위험했었고요. 자, 그 사이에 펀치 안쪽 들어갔습니다만 잡힙니다. 론니가 뒤쪽 물었습니다. 데프트 물었습니다만 여기서 데미지가 충분하지 않고요. 그리고 네, 이미 가운데에서 저렇게 헤딩 코드가 나오면 네.
샌드박스. 아, 네. 로드 그냥 끊깁니다. 저도 못 이기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영웅 고릴라가 잡혔고 롬디도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별식 추격. 함께 찍고 보부도 끝나버렸고요. 이렇게 해서 14대 1을 만듭니다. 다시 한번 에이스. 이러면 경기 끝인데요.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연이어서 큰 전투를 내주게 됐습니다. 샌드박스 결국은 쌍둥이터가 이렇게 날아가 버렸고요. 넥서스를 두드리는 걸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상황. 경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GG. 세나의 유출성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 경기는 딜도 꽤 많이 뽑아낸 그런 데이터가 눈에 띄네요. You looking at a champ. You looking at a champ. All I do is win.